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28번째 시간으로서 성막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번제단과 성막들과 뜰의 문 양식 및 등불 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출애굽기서 중요한 성막론에 벌써 네 번째 들어갔습니다. 즉 25장부터 성막론 40장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중간에 약간 우상 숭배 때문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38장부터는 직접 이제 짓기 시작하고요. 25장부터는 어떻게 지으라 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막을 공부하는데 성막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는 일이 두 가지. 죄인이 죄사함 받는 장소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라는 것에 관한 근본적인 그 본질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아 이렇게 죄사함 받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성막 가운데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까요?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뜰이. 성막에 뜰이. 이렇게 포장을 딱 쳐, 하얀 세마포로 포장을 딱 쳐, 기둥을 세워놓고요. 이 기둥이 50개, 50개, 20개, 20개니까 몇 개인가요? 160개인가요? 50개, 50개. 아, 140개네요. 예.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세워 놓고 세마포를 딱 쳐 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번제단, 물두멍, 그 안에다 또 집을 하나 짓죠. 그것이 바로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들 뜰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서, 그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번제단, 이 번제단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이 역할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보조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남쪽에 왼쪽 편에 일곱 금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 일곱 개의 등잔이 있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세 가지 측면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생활 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요 세 가지 측면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서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26장을 가볼까요? 26장, 지난주에 했던 거죠. 26장. 성막은 이제 그 바깥들, 뜰 안에 집을 한 채 지은 거죠. 아시겠죠? 근데 천장이 없어요. 천장이 없고 벽체도 없습니다. 벽체도 나무 판잔으로 하지, 그 흙이나 뭐 이런 걸 하냐. 나무로 그냥 이렇게 대서 꽉꽉 짜 맞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막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성막들부터 뜰 전체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요 안에 들어있는 집 한 채, 아시겠죠? 예, 성소와 지성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큰 양반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쫙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무슨 사랑채, 무슨 행랑채 뭐 있잖아요. 쫙 안에 주인이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집도 처음에 이렇게 어떤 단계 들어가서 안쪽 깊숙하게 하나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이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그 안 깊숙이 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깥들 성소 지성소 하듯이 육과 혼과 영의 구조로 돼 깊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제가 방언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혼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죠. 몸으로는 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진심으로 그 영의 소원이 내 삶의 소원과 완전히 일치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의 소원, 영이 드리는 기도와 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이 80-90%가 다르다. 그렇게 못 살고 있다.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우리 영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무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회개를, 우리의 책망을 하게 되는데 회개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영의 소원과 내 마음의 소원이 다르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 죄짓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소원과 내 마음의 소원이 일치되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 속에. 예, 깊숙이 지성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소는 영입니다.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거냐. 예, 네 겹으로 두 개는 지붕처럼 하고 덮개를 또 두 개를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자로 이제 그 성막 집은 옆에 벽은 판자를 붙여서 두 개씩 에, 고리 같은 게 달려서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막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휘장과 두 번째 휘장은 이 문은 휘장으로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젖히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휘장과 두 번째 휘장의 요 문제를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성막들과 등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아멘. 여기에 제단은 성경에 보게 되면 제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단. 근데 그 제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문장의 문맥에 어떤 제단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제단은 딱 두 가지인데요. 노수로 만드는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제단?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 해서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분향단이 있어요. 무슨 향단이 있다고요? 분향하는 단. 그래서 이것도 제단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생김새도. 크기만 다를 뿐입니다. 크기만. 나중에 분향단 공부를 하겠습니다. 분향단도 똑같이 네모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끝에 뿔이 달렸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불을 탑니다. 거기서. 번제단에서는 고기를 태우고 분향단에서는 향을 살 뿐이지 똑같이 불을 태워요. 그 불도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살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분향단이나 또는 번제단이나 똑같이 생겼어요. 규모만 다를 뿐이에요. 태우는 건 똑같아요. 태우는 거. 재물을 태우느냐 향을 태우느냐의 차이뿐입니다. 또 이 위치가 이 번제단은 성막뜰 안에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분향단은 성소 안에 금으로 만들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뿔도 달린 것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게 될 때 이것이 분향단인지 제단인지는 그 문맥을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제단이라고 나와요. 그냥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드는데 2절 끝에 그 제단을 무엇으로 만들었더라? 노제단이다. 그럼 이것은 번제단이에요. 금제단이다. 그럼 뭐예요? 금제단이다. 그럼 뭐예요? 분향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향단을. 자, 우선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맞혀보세요. 레위기 16장. 자, 레위기 16장을 딱 열어봐요. 이것이 분향단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네. 자, 15절부터 예. 18절에 제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단. 여기 제단 나와요. 그죠? 이 제단인데 이 제단은 번제단이냐 분향단이냐? 예. 그것을 이제 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뭐를 가리키는 것인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휘장도 첫 번째 휘장이냐 두 번째 휘장이냐 다르다겠죠. 첫 번째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휘장은 거기다가 뭘 수놓는다고 그랬죠? 그룹 천사를 수놓았다. 그래서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려면 둘째 휘장을 걷고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휘장을 걷고 들어간 거예요. 둘 번째 휘장을 걷고 들어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이 휘장이 어떤 휘장이냐. 그런데 여러분, 휘장이 딱 세 가지가 나와요. 문이.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성막들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의 휘장이 있어요. 성막 문이라고 하겠죠. 성막 문의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름이 다 다릅니다.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똑같은 재료로 씁니다. 그런데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그 본문에 따라서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들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그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 제단은 노제단을 가리킵니까? 금제단을 가리킵니까? 금제단 같아요? 분향단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본제단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네?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 본문 가가지고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 지금 우리가 본문의 어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분향단인가 번제단인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 앞이다. 여호와는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를 여호와라고 했고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제단이니까 이것은 분향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 그 평소 때 여기 지금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제사를 하는 날입니다. 속죄일 제사는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단 한 번 제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제단이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성소와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을 속죄하는 거기에 피를 바르고 뿌려서 속죄를 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여기는 제단이라고 나와 있지만 분향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천국에도 제단이 나와요. 천국의 제단은 뭘까요, 그러면? 6장입니다. 자,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 제단은 분향단일까요? 번제단일까요? 모르겠죠. 근데 계속 넘어갑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번제단인지 분향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후 문맥의 상황을 다 살펴야 돼요. 자, 8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뭔지가 나와요.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3절 5절까지 8장 3절에서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 여기도 제단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제단이 나와요.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단은 무슨 제단이에요? 분향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금으로 지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기도한다라는 말에 힌트가 들어갔잖아요. 기도. 아시겠죠? 기도한다 하면 뭐예요? 분향단이다 그 말이에요. 분향단. 천국에는 번제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물두멍도 안 나오고 번제단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분향단, 분향단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 일곱 금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일곱 금 촛대가 있잖아요. 등대 일곱 개. 일곱 영으로 나옵니다.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그 일곱 금 촛대가 일곱 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금 제단이. 그러니까 천국에서 기도하는 일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의 부모가 천국에 갔을 때 내 자식들 후손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검은 고를 연주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향을 사르는 일을 한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하는 일은 찬양하는 일이라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대접을 받으려면 찬양을 잘하셔야 되고요. 천국에서 대접을 받으려면 기도를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인 소리가 적네. 천국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찬양을 정말 잘 드려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성악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 찬양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기도를 잘해야 되는. 그래서 이 향 제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노스로 만들게 되면은 번제단이고 금으로 만들게 되면은 분향단이다. 제단이란 말은 동일한 단어지만 예, 사르는 것 거기에서 어떤 죽임을 당한 어떤 것 사르는 것을 가리키는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자, 다시 출애굽 27장으로 넘어옵니다. 27장으로 넘어와서 자, 조각목으로 1절입니다.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을 어느 정도로 만들려고 했느냐?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사진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가 이제 그 성막에 대한 대체적인 그림이에요. 이 네모가 이제 그 성막 뜰입니다. 뜰. 아시겠죠? 성막들이 이렇게 이제 있고요. 왼쪽에가 이 성막들 가운데 동쪽에가 이제 그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번제단인데 번제단 모양이에요. 이것이 번제단. 이 번제단을 보게 되면은 내 귀퉁이에 뭐가 달렸습니까? 뿔이 달렸죠. 이렇게 싹, 이렇게 싹, 그 양뿔처럼 이렇게요. 뿔이 내 귀퉁이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네모 반듯합니다. 높이는 3규빗,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똑같이 5규빗입니다. 이 5규빗을 만약에 그 센치로 이게 얘기한다면 2.28m. 2m가 좀 넘어요. 2m 28. 그다음에 요 높이는 1m 36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는 조금 더 좀 적습니다만은 넓이가 상당히 넓어요. 그냥 소 한 마리 펑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태울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고리가 또 있잖아요. 고리가 이게 그러니까 꿰채가 있죠. 꿰채가. 꿰채를 이렇게 만드는데 고리에다가 꿰채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동용이라고 했잖아요. 언제라도 어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는 나무로 만듭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이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노스를 입힙니다. 노스를 녹여가지고 입히게 되는데 여러분 노다고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놋. 노다고 금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먼저 녹을까요? 맞아요. 금이 약간 빨리 녹습니다. 천 몇 도신데요. 약간 빨리 녹고 조금 뒤에 노시 녹아요. 그러니까 노시 더 셉니다. 노시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금보다는 노시 더 강한데요. 여기에 이 노스로 이것을 다 이제 쌉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보면 뭐가 있어요? 그물망 같은 게 있죠.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그물망처럼 돼 있어요. 이 그물망이 뭐냐? 고기가 땅바닥에 닿아버리면은 이 밑에서는 불을 이렇게 지피게 되는데 땅바닥에 닿게 되면은 불이
정확히 태우지를 못하니까 이 그물망을 아까 제가 삼기빗이라고 했잖아요. 삼기빗의 절반 정도 높이에다가 그물망을 놔뒀어요. 그래서 불이 밑에서 불을 지피게 되면 불이 그 그물망의 절반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만나요. 그래서 고기를 태워서 다시 절반 정도 해가지고 향 탈라서 올라가도록. 그래서 잘 고기가 탈 수 있도록 그물망을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물망을 딱 만들어가지고 놔둔 거예요. 그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죠? 밑에서는 장작을 딱 뗍니다. 그래서 흙 같은 것으로 이렇게 둔덕을 딱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딱 올려놔요. 이것을. 그리고 밑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불을 지피게 되면은 삼기빗의 절반 정도까지 그물망이 있으니까 불이 쏙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잘 타서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라는 말을 왜? 그러면은 이 여기 제단에서 이 놋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왜 번제단이라고 그러겠어요? 화목제단 그러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화목제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속죄제단.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속죄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죄제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화목제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제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번제단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그 용어상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하나 볼까요? 지금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는 제단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자, 출애굽기 38장 1절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번제단이라고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아까는 출애굽기 27장에는 노스로 그냥 제단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5규빗 높이 3규빗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를 똑같이 만들라고 했는데 뭘 만들라고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여기 번제단 이렇게 제단이란 말은 미즈베하흐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미즈베하흐라는 단어인데 번제단, 번제제단이란 말의 약자입니다. 번제제단, 번제를 드린다. 번제가 올라라는 뜻입니다. 올라. 뭐라고요? 올라. 그 올라가 뭐냐?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신기해요.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이 올라인데 번제라는 말이 올라예요. 번제, 올라. 히브리어로. 근데 올라, 태워서 이렇게 태워서 이 향기가 돼서 올려보낸다 그 말이에요. 다 태워서 이렇게 올려보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단을 이 제단에 있는 모든 그 짐승이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다음에 그 온 회중이 제의를 지었을 때는 소를 드리게 되고 일반 평민이 했을 때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되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라도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온전히 태워서 탁 이렇게 네. 완전히 태워서 올려보낸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번제단 태울 번자입니다. 번제단은 태워서 올려보낸다 해서 번제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이게 만들게 되는데요. 자, 부속기구도 만들려고 그랬어요. 부속기구도. 자, 3절부터 또 제가 보겠습니다. 27장 다시 넘어옵니다. 이제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왜? 그 밑에서 나무로 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가 남으면 재를 버려야 돼요. 바깥에. 자, 짐 밖에다 버려야 되니까 통과 부삽 이게 긁어 모으려니까 부삽이 필요하고 대야 이 대야는 이 고기를 거기다가 이렇게 걸쇠라고 하는 그물망에다가 석쇠 같은 데다가 고기를 올려놓게 되면은 이 고기 속에 있는 물이 막 빠질 거 아닙니까? 고기 물이 막 핏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고기의 핏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그 떨어지는 것에 받쳐가지고 그 물을 다른 데 버리려고 대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핏물을 담는 그 그릇, 그게 대야예요. 대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 고기가 잘 안 타면은 갈고리로 묶어서 이 번제에다 이렇게 걸어놔야 또 잘 탈 거 아닙니까? 그냥 왕창 나무를 안 타니까 걸어놔야 돼. 갈고리. 그 다음에 불똥 옮기는 그릇, 이 불을 번제단을 항상 태울 수는 없잖아요. 밤 12시에도 번제 태우겠어요? 그러면은 이 불똥을 잘 보관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또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망, 이 그물망 석쇠죠. 그물망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에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 이렇게 꿰를 채죠. 이렇게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이 제단 이 제단 자체는 조각목의 널판으로 속이 가운데가 속이 비게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태우는 그렇죠? 희생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를 뿌리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번제물을 뭐 한다고요?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되어 올라가도록 하는 태우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속죄 제물의 피. 그러니까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나는 레위기서 공부할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자기의 신분에 합당한 제물을 가져옵니다. 부자는 좀 소나 양이나 소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져오겠죠. 그런데 족장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소를 드려야 돼요. 소를.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죄인이 죄를 넘기는 거예요. 죄를 넘겨서 안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제사장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다리를 넘어뜨려서 다리를 묶어요. 그래가지고 평상 같은 데가 있습니다. 평상 같은 데다 올려요. 이렇게 그 짐승을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는 이 그 제사장이 그릇을 하나 대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 그 제물을 드린 사람한테 칼을 줘요. 목을 찔러다는 거예요. 찔러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여기다 받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일반 평민의 제사는 번제단의 일곱 뿔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그 번제단에다가 뿌리기도 합니다. 피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는 어디서 썼겠죠? 근데 그 뿔을 반드시 발라요. 뿔에다가. 네, 좀 이따 의미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기는 각을 뜹니다. 다 잘라요. 목은 목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간은 간대로,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리는 다리대로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그 석쇠 위에다가 쫙 올려놔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지핍니다. 그럼 이것이 타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탁 올라갈 때 물이 떨어지면은 대야에다가 또 핏물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물을 태우는 역할과 두 번째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태운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게 그 이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이 이제 기억할 건 뭐냐면 자 내 죄는 내가 지었어요. 어? 죄는 내가 지었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흠없는 희생 제물이 죽어가는 거잖아. 자기가 죽여야 된다니까요. 또 자기가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가 대신 죽는다. 그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끼는 거죠. 죄 없는 저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내가 또 죄를 지어야 되겠다, 안 지어야 되겠다? 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뻔뻔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로 죽었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뻔뻔스럽게 또 죄를 지어. 내가 예수를 또 잡지, 뭐. 이런 거야, 지금 보니까. 실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를 안 해보고 말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말만 하니까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구약시대처럼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뭘 가져야 돼? 희생 제물을 그 얼마나 비싸겠어요. 희생 제물을 그냥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헌금을 들여봤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거기 합당한 돈을 엄청 들여서 양을 사고 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일 때마다 그래. 아유 내가 죽어야 내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네가 죽냐.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속죄 제물을 바칠 때마다 또는 화목 제물을 바칠 때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네가 죽어가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다음에는 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는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회개를 해야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김효덕 집사님 100점짜리.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제물을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죽어야 될 걸 네가 죽어서 미안하다. 나는 다시 나 죄 안 짓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번제단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내 대신 저게 드려졌지만 그것이 잘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잘 태워서 올라가도록 해야 되고요. 뿔이 있어요. 뿔이 이제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 했잖아요. 두 가지 일한다. 번제단에서 두 가지 일한 뿔을 바르는 건 뭐냐면 그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염소가 있어요. 뿔이 달렸어요. 가서 그냥 염소가 그냥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사람 내장이 터져버려요. 배를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뿔은 권세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강인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과 권세는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 힘, 강인함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이라는 건 뭐냐면 이 뿔은 사람 이 뿔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뿔을 재료가 뭐예요? 노시입니다. 노. 그러니까 이 네모로 판자에다가는 이 조각목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석쇠를 넣고요. 밑에는 비어있어요. 석쇠를 넣고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여기다가 노스를 부어서 만드는데 이 번제단의 이 나무하고 뿔하고는 연하여 이어서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노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로 만드는데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스는 재료가 원래 금과 은과 노시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천도 있습니다. 실도 있지만 그런데 금은 동이 이제 보석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노스는 뭐냐? 노스는 무겁고 그래서요. 노스는 이렇게 눌러버려서 이렇게 뭐죠? 짓밟아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노스는 항상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노스는 심판을 상징해요. 근데 뿔은 뭐요? 권세, 능력, 힘, 강인함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뿔을 딱 이렇게 달아놓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꽉 눌러서 너희들이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다. 그런 권세 있는데 그 권세에다 피를 딱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누르지 않고 우리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피를 보시고 당신의 권세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짓밟혀져서 그냥 막 찢겨져 버리는 그런 상태 되는데 하나님 당신의 권세는 위대하고 당신의 권세는 높으나 이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하나님 권세. 그래서 구약에는 이 뿔은 심판의 뿔이었습니다. 어떤 뿔? 심판의 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뿔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뿔은 이제는 구원의 권세로 바뀌어요. 무슨 권세로 바뀐다고요? 구원의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권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사가랴가 예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67절부터 69절까지 읽어보죠. 누가복음 1장 67절 69절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구약에는 심판의 뿔로 다가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서 우리를 살려줬지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다 구원하는 동서남북의 모든 방면에 가서 그 뿔 우리의 구원의 뿔로 피를 하나님의 권세를
맞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뿔을 심판의 뿔에서 구원의 뿔이라고 바꿔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번제단에 죽임 당한 이 번제단에 죽임 당한 그 희생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번제단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거기에 그 잡는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제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들도 대신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 그러니까 온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19절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또 하나 한 번 더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마가복음 1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려고 오셨다.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그분이 뭐하러 왔느냐? 디모데전서 2장 6절. 2장 6절.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번제단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대속제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권세를 뿔을 딱 발라버려가지고 뿔에다가 피를 발라버려가지고 권세를 힘을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권세를 오히려 구원의 권세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번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영혼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또 예물을 구약시대는 소나 양을 가져왔지만 우리는 예물을 그리고 주일날 반드시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다른 데 예물을 안 드리지만 주일은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물을 흠양하시고 이제 비웁니다.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 먹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날 예배 드리 하나님 받으시 어떻게 우리에게 뭐래요? 뭘 주세요? 죄 용서를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주신다고 말해요. 죄 용서를.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네? 축도를 통하여 복도 주잖아요. 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들이 복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생명의 양식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 뭐 예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혼의 양식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는 많은 양식을 주시고 또 강복,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들으러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가끔 가다가 일요일 날 한 번씩 빠져요? 에? 그럼 이빨 빠지는 거예요, 이빨.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에.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주일날 빠진 게 없다. 다 그 마음을 세워 가져야 돼요. 저는 청년 시대부터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다 가졌어요. 주일날 못 가면 반드시 수요일날이라도 간다. 응? 형님이 나를 교회를 못 나게 꽉 가로막고 있으니까 못 가야 돼요. 수요일날 가면 폭포수 같은 눈물밖에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을 내가 예배를 못 갔습니다. 응? 예배를 못 갔어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해달라.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라요. 아마 드럼통에 나왔을 거예요. 용서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산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나는 그런 줄 알았지. 그게 큰 죄인지 알고 그냥. 네. 그 가르치는 친구가 잘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그 제사를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세요. 이 제물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말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런 자리다. 그래서 이것을 이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맨 처음 통과하는 것이 뭐다? 번제단이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시작하면 예배하면 우리의 죄를 한 주 동안 돌아보면서 회개합시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번제단을 먼저 체험해야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 분향단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떡상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죄를 용서치 않고 들어가면은 회개를 안고 들어가면은 그 향기되어 올라가는 게 부족한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 임재를 만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이 번제단을 마칩니다. 자, 그럼 번제단을 그렇게 통과하는 이유는 뭐냐면 번제단에서 끝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번제단은 성소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다 생각하셔야 돼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인 것이지 죄사함 자체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 단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흘려진 속죄의 그 피는 우리가 결국에 성소, 여기에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성소가 이거 지성, 문맥에 따라서 이걸 봐야 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먼저 씻어내야 된다. 이것이 번제단이다. 자, 이제 성막 뚫러 들어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역 27장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이렇게 쭉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거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고 놋과 은으로 하고 그 북쪽 남쪽 동쪽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인데요. 이쪽이 보세요. 성막인데요. 이 성막을 보면 이것을 입체적으로 밑에다 해놨어요. 입체적으로. 그렇죠? 여기가 성막 입구예요. 여기 문이 있는 데가 입구예요. 아시겠죠? 이거 동쪽입니다. 무슨 쪽? 동쪽. 여기를 앞쪽이라고 그럽니다. 동쪽을 앞쪽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자기 앞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동쪽이 이 문이 있는 데이고요. 남쪽하고 북쪽이 있습니다. 왼쪽이 남쪽이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또 뒤쪽 앞쪽은 아니 뒤쪽은 거기는 서쪽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기둥을 박아요. 기둥이 10개
20개 이렇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개. 그다음에 20개, 20개. 10개, 10개예요. 20개, 20개면 40개에다가 50개, 60개네요. 네. 아, 근데 제가 잘못 얘기했네. 60개의 기둥을 받고 그 기둥의 받침은 노스로 또 했습니다. 그 기둥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심어 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텐트로도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스로 그 성막 본체를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노스로 이 판자를 받치는 걸 두 개, 한 개 판자에 두 개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노스로 노받침으로 무거운 걸로 해가지고 노받침으로 거기다가 딱 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에 끈으로 묶어가지고 노스로 말뚝을 막 박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둥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중간에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름대를 딱 은으로 고리도 은으로 만들고 가름대도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은으로 딱 꿰어요.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쭉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빗으로 한다면은 이 문 앞쪽이죠. 이 동쪽 여기 동쪽하고 서쪽은 50 규빗이고요. 여기는 100 규빗입니다. 22.8m, 45.6m 이렇게 돼서 이게 평수로 계산한다면은 이 뜰이 378평입니다. 이 평수로 계산한다면 378평 이 뜰이 이 378평. 그래서 요 뜰을 만드는데요. 이 기둥의 재료는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놋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놋 받침대를 만들었고 가운데 가름대를 이렇게 만드는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했어요. 은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쭉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얀 세마포로 치는 겁니다. 이게 쳐서 고리를 그 기둥에다가 고리를 달아가지고 고리다 딱 끼웁니다. 착착착착 끼우니까 쫙 하게 되면은 휘장이 파장이 딱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378평에 이 성막들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들을 만드는데 그러면 왜 포장을 왜 치죠? 뱀 못 들어오라고 그러나? 거기에? 왜 성막들을 휘장으로 칠까요? 함부로 그거 못 들어오라고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해석한 데가 많더라고요. 네? 왜 성막들을 포장으로 치느냐, 세마포 포장으로 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해석해나 그러면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네. 하나님을 함부로 만났다가는 죽임 당하니까 그랬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 얘기고 성막들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들은. 그럼 왜 포장을 쳤느냐? 단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막들을 치는 것은 무슨 어떤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만은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선을 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건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냥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예, 그 구획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흘러가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예배를 안 드리는 시간은 성속의 구분을 나눌 수 있잖아요. 예배하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 세상에 사는 시간은 세상에 속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장소적으로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왜 포장을 쳤느냐? 단 하나의 거예요. 그것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 본제단 이 성막들 안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못 들어가는 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포장을 쳤느냐? 오직 문을 통해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문을 통해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 자, 그래서 그 뜰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16절입니다. 16절.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대실 그 성소의 첫 번째 휘장하고 동일한 재료입니다. 청색 자색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이 둘째 휘장은 거기다가 그룹을 수놓는 것 차이밖에 없고 예, 첫째 휘장과 성막들의 문에 똑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됩니다만은 여기 성막 문에 여기 문에 문과 그 다음에 여기에 첫째 휘장하고는 똑같은 재료로 예, 간우가 꼰 배실과 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게 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겠죠? 예, 이것을 수놓는 것이 여기 놉니다. 그리고 이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의 특징이 있는데요. 양쪽으로 기둥을 세 개씩 세우고 가운데는 네 개고 총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이 총 50규빗 가운데에 20규빗, 40%가 문이에요. 동쪽에 있는 어떤 그 뭐 벽이 뭐라고 그래요? 벽이라고 해야 되나? 구획이 지어지는 그 동쪽에 50규빗 가운데 20규빗, 40규빗이 문입니다. 이게 문이 엄청 큰 거예요. 문이 엄청 커요. 그리고 문은 단 한 개뿐입니다. 문은 단 한 개뿐이고 동쪽에 있고 여기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수놓았어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멋진 문입니다. 네, 멋진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은 문턱이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재물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재물이 없는 사람 못 들어가니까. 재물로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재물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우리가 뜰 문을 알아야 되는데 이 뜰 문 왜 포장을 쳤느냐? 오직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의 이 문의 의미를 예수님이 딱 설명해 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9절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양의 큰 우리 가운데 문이듯이 이 성막의 문이다. 그 말 유일한 문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내가 신성한 아버지가 있어요. 동시 존재 상호 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 예, 그 자,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문도 커. 그래서 아무든지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너는 이방이니까 안 돼. 너는 여자니까 안 돼. 너는 못 배우시니까.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상징하려. 그래서 마음의 틀을 통해서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공자를 통해서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가모니를 통해서도 안 된다. 그 인간이 자기도 죄가 있는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사람이 되셨을 뿐이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 받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 문이 얘기하고 있다. 문이 큰 문이자 유일한 문이에요. 큰 문이자 아름다운 문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워서 할렐루야. 문턱도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회개할 마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문의 의미다. 그래서 뜰 문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요 그 휘장 그 문의 휘장도 똑같다겠죠. 휘장도 휘장은 첫째 휘장하고 똑같이 성수에 들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휘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감람유죠. 순수한 감람유를 등불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됩니다. 이건 어디요? 성소를 비추기 위한 겁니다. 성소 안에. 성소는 낮에는 그 첫 번째 휘장 있잖아요. 휘장을 걷어놔요. 그러니까 안에가 훤합니다. 낮에는 등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컴컴해지니까 제사장이 거기에서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될 일이 있고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일은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반드시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 때 새벽기도 안 들을 수 있고 수요일날 안 들을 수도 있어도 주일날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은 안식일날은 반드시 떡상에 떡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할 일이 있으니 그 날마다 할 일이 뭐냐? 날마다 할 일이 뭐냐? 두 가지 하는 일이에요. 두 가지. 그건 뭐냐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곱 금 등대에 있는 이것을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향단에 가서 불을 살려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아침 번제를 드리고 나서 들어가서 하고요. 저녁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것을 항상 한다 해서 항상 상자 써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번제단에서 드리고 나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일곱 금 등대에 기름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심지에 끄름이나 이런 것을 잘라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끄름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향단에서 향을 살라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오게 되면 번제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성령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돼요. 자, 21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키라. 보살피다는 말이 정리정돈한다 그 말이에요. 정리정돈. 정리정돈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은요 이 성령 충만이 안 되고요. 또 죄의 찌꺼기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오게 하는데요. 이 감람류는 백성들이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 등대에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감람류도 성령을 상징하고 불도 성령을 상징해. 그래서 불같이 많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은 성령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고 내 속에서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늘 정리정돈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정리 정도.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소멸되거나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불의 심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기름을 보충하지 않고 그런다면. 근데 우리가 그걸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막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이제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막 몰아내고 성령이 충만케 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결국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것은 기도하기 위한 기도하고 불가분에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이 등불의 불을 감검한 다음에 향단에 가서 향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와 성령 충만은 아주 불가분의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레위기서 24장. 레위기서 24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레위기 24장 1절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떼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가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장대 위에 등장들을 항상 정리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이 되면 이 등불을 켜잖아요. 낮에는 안 킨다 그 말을. 환하니까. 빛이 있으니까. 어두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어두울 때 불을 밝게 하겠거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그래서요. 저는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나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을 거거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어둠이 임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임하든 안 하든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끓음을 제거하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성소에 들어갈 때 할 때가 뭐냐? 끓음을 제거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단과 성막들과